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에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입니다. 총장님. 네. 예, 식사하셨습니까? 네. 혹시 총장님께서는 개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과 정확성이 이 두 개의 가치가 있다면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개표 절차에 관해서 예. 묻는 것이라면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은 인식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을 선관위에서는 공개 수작업 개표라고 하십니다. 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오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리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함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지만 거기서는 정리만 하는 단계고 사실은 그 심사 집계부에 도착하면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다시 재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사람이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개표의 투표지에 대한 분류는 분류지를 통해서 분류기 네. 투표 분류기라는 그걸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게 개표기입니다.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아니면 그 무효표나 아니 이런 애매한 것들은 사람이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같은 그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투표 분류기 같은 개표 분류기 같은 걸 사용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처럼 사람이 먼저 표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후보별로. 네. 그 분류한 표를 가지고 다시 개표기에 넣어서 검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지금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대만,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분류기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들은 모두 수개표로 합니다. 수개표. 그 나라가 IT 기술이 없고 기계 기술이 복잡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투표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네. 혹시 분류기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고 직접 보셨습니까? 네.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은 분류기라는 곡에 있고 옆에 아마 노트북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류기는 분류기의 작동은 옆에 붙어 있는 그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후보들의 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매수마다 다른 표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정의 개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단 사람이 일본과 같이 먼저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심사 계속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개수 금수기에 그 방식 개수기 전에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는 그 확인하는 절차는요 네. 무효표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표들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대충 그 내용을 한 장 한 장 네. 보는 것이 아니라 100매 단위로 묶어져 있으면 그 자체를 보고 그걸 다시 개수 금수기에다 넣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 관련상 투표의 개표 방식은 공개 수검표 경계가 아니라 분류기를 통한 기계식 방식, 전자식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저희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저 개표원 그 교육할 때 그 심사 집계부에 있는 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우리 투표지 일일이 확인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가지고 그 내용 뭐냐 묶어진 걸 가지고 나중에 네. 그냥 검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음성에 존경하는 임호선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투표 끝나면은 각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보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관 상태 확인 아직 못 해보셨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규정하고 달리 이게 장기간 보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투표지 폐기 문서 됐고요. 20년도에 있었던 총선 투표지는 지난달 26일 날 폐기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뭐 또 동시 지방선거 이건 다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날린 겁니다. 뭐냐면 이게 투표지 보관 공간이 없다. 경기도를 보니까 도에서 5,870만 원 들여가지고 컨테이너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돼 있는데 이게 예. 법적 사항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필요하시면 선거마다 예. 임기 만료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을 필요하면 국비라도 신청하셔서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원을 해줘야지 각 지역에 네. 지금 이 상태가 실태를 심각하다. 파악해서 네. 예산 필요한 예산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 갑의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지지하시겠습니다. 예. 그 참 또 이런 이야기 자꾸 그런데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은 뭐. 최근에 들어오셨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게 싸운 건요. 사실은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싸운 우리 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진짜로. 정말. 자, 선관위에서 최근에 보도자료 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보도자료 보면 이제 선거소송 관련해서 이게 다 종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참 이 문구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다 싶긴 한데 여기 보면 뭐 선거 불신 조장하는 부정선거 우혹 제기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우혹 제기가 없기를 바란다 뭐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직접 이렇게 우리 주민들 만나서 설득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 선거 불신하고 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스스로 내놓았던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설명 자료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요. 투표용지를 이 빵상자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아 이런데 뭐 어떻게 괴담이 안 생깁니까? 본인들이 이 설명 자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육을 너무 짧게 받고 투여했고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하고 나서 도대체 왜 국민을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자료 좀 더 볼까요? 이 자료에 보면은요. 사전투표함의 그 특수 봉인지가 그 가장 민감한 내용 아니에요. 그게 뭐 길바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표 용구하고 특수 봉인지가 종량대 봉투에서 발견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 막 들고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관위 직원분들 막 우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가족들하고 식당에 들어가다가도 부정선거 왜 인정 안 하냐고 쌍욕을 먹어요. 진짜 그럴 때마다 진짜 왜 이런 실수들을 해서 내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또 국민들이 되게 민감해하는 또 중국인이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뭐 다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 보도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보도자료 쓰실 때도 다시 이런 소모적인 뭐 논쟁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훈계하듯이 그렇게 국민 타이르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이런 거부터 좀 고치세요. 그래서 저희도 좀 삽시다. 진짜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갑의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께서 지지하시겠습니다. 예,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김용빈 총장님께 네. 김용빈 총장님 그 말씀하신 거 봤더니
사전 투표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직접 뽑힌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다. 근데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나 중립성 훼손 등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저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 듣기엔 아주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제 좀 진심이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공청회라기보다 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의 문제 좀 밝히고 이렇게 예산을 좀 주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까지 해서 좀 사전 투표 제도를 정확하게 정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거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그 선거 관리 업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무슨 제도를 개편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된 겁니다. 예. 그래도 총장님 그 이 선관위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소통을 해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강동구 의뢰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 의뢰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네. 그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를 해서 실지 감사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계속 그 사실은 이제 감사원이 행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선관위는 이제 거부를 해왔던 건데 결국 이제 부정 채용 관련해 가지고 뭐 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 6월 9일 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을 정하고 28일 날 청구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께서는 25일 날 임명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6일 날 네. 아, 26일입니까? 네. 예, 26일 날 임명됐는데 26일 날 그 이후에 한 이틀 뒤에 이제 이걸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선관위 의원들이도 방침을 다 정했고 네, 결정은 그렇게 하셨고, 예, 하셨고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네네. 저도 법률가로서 그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기관 쟁의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 이외에 제4 내지 5의 국가가 작용 권력으로 판단한 게 맞다는 전제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하에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서 찬성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각 행정부처에 정치 중립성 의무를 지켜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죠. 기억나시죠? 네. 네, 이건 이제 주로 이런 공문은 통상적으로 선거 직전에 발송을 하는데 아마 원희룡 장관의 그 문제 발언 그 보수 우파 시민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정기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하겠다 뭐 그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죠. 그죠? 듣기만 들어도 네.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다루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뭐, 고발을 당한 적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원희룡 TV라고,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정리하겠다면서 왜 일타강사, 뭐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때,
민주당만 언급을 37회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선동 언어들을 굉장히 그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물었더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왔습니다. 네. 모니터링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선관위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유튜브 겸직 활동 중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엄중 경고를 하든지 어떤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감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후에 MBC 관제 데모를 지시를 한 사항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 겸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불출마를 종용을 했죠. 그리고 지난 3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이 속한 복수의 수십 명 규모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이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승규 수석은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그 강승규 수석께서 예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아마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내려가시고 거기에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명함도 배부를 하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 저는 온당하지 않.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국가 정부 단체 그 장 등에게 그 선거 관련해서 지금 그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거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 규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그 내용 말고 소위 공직선거법의 규제 내용 말고 별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또 만드셔야 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윤리 강령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공직선거 그 위반 행위나 이런 것을 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의 행동 윤리강령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직선거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서 엄중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의 질의 내용이 혹시 공무원으로서의 그 행동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SNS 뭐 네네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권희룡 장관의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격식 발언을 네. 한다든지 공무원 중립 의무를 심히 져야 하는 네 저희들 엄정하게 그 조치를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지 않는 대상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시듯이 국민의 그 권익 차원에서 이중적인 조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 고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 갑에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네. 제가 오전 질의에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완전히 조작되었고 3만 7천 명의 유령 사전 투표자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선관위가 그 주범이다 라고 주장을 한 유튜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네. 내용 확인하셨나요? 확인 못했습니다. 네. 그 선관위 직원 중에 확인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경각심이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구독자가 66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후속해서 지금 유튜버들을 그 영상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죠. 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선관위가 선거 조작의 주범이고 역대 가장 큰 사전투표수 조작을 한 조작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사해서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번 저 같아서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봤겠습니다. 확인도 안 뒤에도 아무도 그걸 확인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관위 권위가 지켜집니다. 네. 자꾸 국민들이 이걸 조작선거라고 이야기하고 반복하면 66만 명이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댓글 보십시오. 더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령 투표자 수가 조작됐다고 하는 근거도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권위를 스스로 지켜주십시오. 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그 기재부하고 2년 전에 이제 합의를 하셔가지고 2년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전 투표 장비를 구입 예산을 이제 확충하기로 했는데 기재부가 갑자기 올해 2년차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개청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기재부의 그 취지는 네. 이 장비가 국가선거에만 네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사용하니까 일정 약간 기재부 논리죠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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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선거 장비를 구입하는데 당연히 국비로 해야죠. 그리고 네, 지방선거 앞두고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은 국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아니 선거 제도가 안정되게 가려면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죠. 예산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2년차 계획에 투입되던 예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사전선거와 관련된 예산 장비를 구입하는 일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더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그런 보안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정원의 이 네. 대응 조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네. 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다시 협업체계에서 고칠 건 고치고 그다음에 예산하는 부분은 기재부하고 이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기재부가 추가로 것. 요청하셔야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보안 시스템을 예를 들면 정비하는 그런 과정은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정원에 네.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국정원이 함부로 선관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점검 하겠다고 하는 말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도 지난번에 여당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된 거 아니니? 컨설팅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컨설팅 한다고 문 열어주니까 선관위 문제 많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전선거제도 없애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가지고 보수 유튜버가 이번 보궐선거는 완전히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3만 7천 명이 유령 투표자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관위 그 많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네. 이거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네. 네.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음은 우리 서울 서초갑에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총장님. 최근에 권익위에서 채용 비리 관련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당초 선관위가 뭐 10개 아니면 뭐 10몇 개 이렇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353건의 뭐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채용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관위와 국정원 키사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총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채용 비리와 보안 취약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건가 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고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사전투표 관련해서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토로하시기도 했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신축 청사를 지난 5년간 18곳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체 예산이 뭐 300 몇십억이에요. 그리고 평균 한 청사당 20억이 넘는데 그중에 18건 중에 11건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봐도 35.8평 되는 것을 선관위 직원 한 분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거 때가 되면 그 공간을 다 쓰는데 선거 때 아니면 한 10명 이하의 남짓되는 분들이 다른 공간 다 비워놓고 그러는 게 과연 지금 예산이 그 더 큰 문제에 해결되어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건가. 또 이게 또 법적으로 한 데 꼭 각각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중복된 것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가 작년에 7팀이 갔는데 한 팀을 빼고는 그 나라의 선관위를 찾아본 한 번? 한 곳, 두 곳 하고 나머지 전부 뭐 버킹엄 궁전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외유성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참에 해외에 가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보안 문제 또 거기에 투표, 사전투표제나 뭐 이런 문제 선관위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그런 데가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장님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의원님 지적상 아주 공감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 선관위가 가진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치기 위해서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감사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감사관만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신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업무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후 선거 감사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선거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사도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인사파트 감사 이외에 지금 국정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안 컨설팅에 의해서 지금 벌어진 그 내용 보면 보안 감사 그 기능 자체가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여건과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는 선에서 최대한 그 감사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나중에 또 그 직원들의 외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사 문제도 지금 지적이 지금 맞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자체 청사가 90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8개 정도는 이미 합동 청사라고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재부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국가 합동 청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평갑에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네. 그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휘슬 부르고 또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따르지 않으면
그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헌법기관이 여러 개의 헌법기관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봅니다. 국회는 잘못하면 법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또 법원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룰이 깨져서 문제가 되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인기몰이의 수단으로 삼는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 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선거를 막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치 부정선거의 주범인처럼 호도하겠습니까? 제가 당부 싶고 드린 것은 우리 사무총장님 일벌백계 한다는 자세로 확실히 좀 위상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니 행정부의 하나의 기관 중에 하나인 그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선관위 헌법기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믿을만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하시고 저희 국회에서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진화위원장님 네. 내부 감사 계획서 그 마련되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되면 네. 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강병원 우리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 예, 저도 우리 이만희 간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여러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아주 심도 깊게 다뤘는데요. 그 국정원 그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다 그러면 종감 때 국정원의 이 보안 컨설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국정원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했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선관위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봤는지를 함께 들어본다고 하면은 우리 종감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그리고 또 선관위의 또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오송참사 국정조사건, 오송참사 감사원 감사 요구건,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감사원 감사 요구건, 그리고 소방 그 관련해서 두 분의 증인 채택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의 이 김남우 기조실장님하고 이 보안 컨설팅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종감해서 해서 첫 번째는 좀 이런 보안 컨설팅을 뭐 제안했던 이유라든지 뭐 발표 시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선관위에서 좀 가져간 정보 같은 경우들도 국정원에서 다 파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등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협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 예 하십시오.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래 하는 내용이 참 이렇게 뭐 마땅하게 얘기해지지는 않지만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은 저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보안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 보안 컨설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자가 또 거기에다가 양당이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었고 기술적인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치 국정원이 어떻게 이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가져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뭐 정보 자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져간 것처럼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중심을 잘 잡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세를 견지하셔서 선관위는 정말 중요한 게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완성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 확립, 선거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의 상임화를 통한 조직관리 강화, 감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자체적인 감독 역량 확보, 보안 관제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선거관리 장비의 정확도 제고와 같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중간 간부 직위 확대, 소방 헬기 인력 탐색 장비와 같은 소방 장비와 소방 예산 확충 필요성, 재난 대응 절차 보완, 중앙 지방 간 소방력 조화 필요성을 주문해 주시는 한편 지난 오송 참사 당시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철저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 사건의 적기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중에 저를 포함해서 강병원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김웅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모선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준비와 함께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수감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관계직원 여러분과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국회 방송과 언론인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경위과, 의정기록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 누구보다도 고생해 준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